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잡으셔도 괜찮으시고 조금 확장도 그래도 과감하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시고 또 처음부터 또 뭔가 계획으로 좀 시작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조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신당을 모시는 용천안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, 선생님. 네,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 또 뽑아주시는 또 대박나는 나이 한번 뽑아볼 건데 우리 용천안 선생님께서 뽑아주시는 또 2022년 이민년에 좋은 나이가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? 57세 말띠. 오, 57세 말띠 분들. 아, 축하드립니다, 진짜. 축하드립니다. 자, 57세 말띠 분들 뽑아주셨는데 좋은 게 어떤 게 좋은지 알아보기 앞서서 네. 좀 이분들은 좀 어떤 성격이나 특징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지. 말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. 네,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직업은 말띠하고 안 맞아요. 아... 네, 동서 사방으로 무게 움직이셔야지만 그만큼 나한테 이득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말띠 분들은 좀 가정을 가지신다 그러면은 거의 혼자 되시는 분들이 많고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마돌로 여자지 남자의 직성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살림에만 몰두하지 못합니다. 성격이 좀 세신 분들이 많나 보네요, 이분들이. 성격도 세고요. 네,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신가물들이 많고 무당 아닌 무당 이제 선무당들이 많으시고요. 그리고 또 남자스럽고 걸쭉해요. 이 여자 말띠들이. 그리고 또 생활력이 강해요. 이분들이 그러면은 자기 신념도 되게 강하실 것 같아요. 좀 고집이나 이런 것도 좀 세신 분들이 많나요? 자기 고집도 있고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정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내 주장이 강하다 보니 그리고 또 말하자면 어디 가서도 직설적인 성향이 가졌기 때문에 조금 남들한테 조금 하지 말아야 되는 좀 그러니까는 말조심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면은 올해 해운년은 나쁘진 않으시고요. 또 57세에 또 10년의 운 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성주 운까지 들어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잡으셔도 괜찮으시고 조금 확장도 그래도 과감하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시고 또 처음부터 또 뭔가 계획으로 좀 시작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조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단지 성격이 급해서 불같은 성격이라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시면 나한테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이분들 좀 문서도 잡고 좀 확장이나 이런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. 좀 그런 게 궁금하네요. 이게 같은 문서라도 어떤 연도에 어떤 운기에 잤냐에 따라서 그 문서가 빵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네. 망할 수도 있는 건가요? 네. 같은 문서라도? 그렇죠. 그러니까 성주운이 들어왔을 때 이때잖아요. 요때 잡으면 아무래도 돈을 조그맣게 투자해서 사서 나중에 이제 노후에는 좀 크게 부풀어서 갈 수 있는 성주운이 중요합니다. 아 그럼 올해 이 말띠분들은 조금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걸 좀 지키는 한 해보다는 조금 최대한 많이 굴려서 더 크게 바라보고 하는 게 조금 투자를 해서 불려서 내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들어오는 해운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. 투자라고 해가지고 또 로또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땅 문서에 이제 땅에다가 문서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나중을 봤을 때는 좀 아무래도 나한테 좀 이득이 있습니다. 그럼 이분들 좀 가정이 지금 없고 혼자 있으신 분들은 네. 올해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좀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을까? 약간 이런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좋은 배필보다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배필이라고 꼭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하고 그리고 마음이 맞고 뜻이 맞으면은 좋은 친구가 중요하다고 해요. 왜냐면은 좋은 배필을 만나면 끝까지 그 배필을 지키지 못합니다. 또 오늘 또 띠랑 나이만 본 거죠? 네, 띠하고 나이만 본 거기 때문에 개인의 차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더욱 자세한 점사를 보시기 위해서는 생년월일과 이름 석자가 있으면 더욱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